네, 앞으로 1년간 우리나라 경제는 어떨 것 같습니까? 라고 한국갤럽이 물었습니다. 응답자들 중 18%는 좋아진다, 56%는 나빠진다고 응답. 나빠진다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였습니다. 그렇다면 앞으로 1년 여러분 가정, 귀댁의 살림살이는 어떨 것 같습니까? 라고 물었더니 역시 좋아진다가 15%, 나빠진다가 32%로 살림살이가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보다 두배 이상 많았죠. 그런데 말입니다. 응답자들을 정치 성향별로 나눠보니까 중도나 진보들은 전체 의견보다 더 비관적인 반면에 보수만 그래도 국가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, 이게 상대적으로는 비율이 높았고, 특히 자신의 살림살이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들, 보수 응답자들은 23%, 나빠질 것이다 20%로 나타났습니다. 정치 성향별로 따지면 유일하게 본인들 살림살이 그나마 좋아질 것이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. 이게 진짜 현실이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 소망만 그런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, 여하튼 조사 결과로만 보면 앞으로 점심, 저녁, 밥값, 술값 낼 때는 가장 보수적인 분들이 내는 걸로 살림살이가 좋아지는 유일한 집단이다라고 스스로 인정했으니까요. 그러면 그나마 좀 공정해질 것 같습니다. 네,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픽스 시청자 여러분, 저는 오늘부터 정치 본색 진행을 맡은 최경련입니다.